근데 물 그렇고 불도 있어. 불. 불. 불 뭐야? 불, 바람. 바람은 저게 체육관하잖아요. 네. 체육관에 보통 일찍에 보면 체육관 헬스클럽 다녀보면 대형 선풍기들 있잖아요. 네. 환기시키려고. 아니 이게 시원하라고. 에어컨 틀고 이제 선풍기 하잖아요. 근데 이렇게 가잖아요. 이렇게 선풍기 한 10대 있어요, 저희가. 이렇게 있으면 배치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. 그럼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머리. 그럼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머리. 선풍기 헬스클럽 아시죠? 대형 선풍기라 진짜 세요. 이게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세게도 이게 이렇게 갈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찾았어 양산장찬이었어. 테크노춤 총도 있잖아. 분위기 좋습니다. 아, 좋아. 주소 여기도 떨어졌어 몇 개가 지금. 네. 이거 이렇게 까먹고 못해. 이거 저 유전자 검사해봐야 돼. 두 건. 12개 봐. 12개. 몇 만 떨어졌어. 6만 원 아닌 거야. 이게 얼마나 국가적인 낭비냐고 이게. 똑같아. 우리 저 방송 많이들 보셔야 돼요 지금. 벌써 지금 12,000. 아이고. 근데 양치생하고 나하고 똑같아. 농구하면서 예. 슛하고 이제 매일 골을 넣으면은 반드시 그 백코트 하는 사람을 찍어요. 예예. 예. 이렇게 뜨면은 나. 예를 들어 옆에서 이제 방송을 이렇게 키스가 있잖아. 옆에서 하면 이게 훅 따지잖아요. 이렇게 달리면. 그렇지. 그럼 어떻게? 어떻게 됩니까? 카메라가 이쪽에 있으면. 월매쇼 선거하는 한기범. 카메라다. 볼이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도 안 봐. 보면 안 돼. 주인공인데. 보면 안 돼. 근데 만약에 여기서 찍고 있으면 어떻게 해? 집에? 여기 카메라가 여기 다 있어. 이렇게 가. 이렇게 가. 어떻게 느끼면서 가시는 거예요? 제가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은 유택이나 화재 감독이 형 왜 이렇게 이상하게 뛰어? 그러다가 어떡하려고. 그런 경험이 넌 아니? 전 몰라요. 넌 아니 난 모른다. 이게 몰라요. 아 근데 그 당시 TV 볼 때 네. 그렇게 고개 안 들려 안 돌려도 네. 우리는 다 알고 있었는데 탈모인 걸. 조금이라도 숨기려고. 숨기려고. 아, 그 탈모인만 아는 거예요. 네. 많은 아니, 분들이 공감해야 돼 이거. 그러니까. 아니 이거 기범이 형 그때 경기할 때는 이제 여성 팬들이 너무 많았잖아요. 농구 너무 좋아했잖아요. 네 많았죠. 형 이제 탈모 때문에 좀 여성들을 좀 만나거나 그렇게 얘기할 때 조금 부담이 되셨겠어요, 그죠? 우리가 원래 우승을 거의 많이 했어요. 아, 거의 농구단체도 거의 7연패 그렇죠. 정도로 워낙 우승을 많이 했어요. 우승할 때면 어디를 가느냐? 클럽을 간다고 그래요. 나 클럽. 디프리, 디프리. 그때 이제 제가 주장을 맡고 있었는데 오. 야, 응? 저기 분발해서 그래서 내가 삭발을 한 거예요. 모범을 한다고. 아, 모범으로. 그리고 우승을 한 거예요. 와. 어떻게 클럽에 가는데 머리를 빡빡 깎았지. 그러니까 봉고주머니 쓰고 하는 거야. 이렇게 춤추고 여자 많잖아요. 부킹도 올까 말이 크 춤데 후배들이 이 모자를 자꾸 벗기는 거예요. 이거는 왜? 장난으로 장난친다고. 아 나와. 아니 그래가지고 너무 너무 창피한 거야 그게. 그래가지고 너 안 가져와 너 죽어. 그러고 쫓아가면서 막 하고 하면 또 먹히고 계속 먹히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좋으니까 우승했으니까 근데 참았지. 안 그게 우승 안 했으면 싸움 나죠. 죽었지 나한테. 죽었죠. 그런 기억이 있어요.